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멕시코 시티 왔고요. 제 방으로 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두워 보이지만 지금은 오후 12시 37분이고요. 제가 빛을 좋아하지 않아서 커튼을 쳐놓은 것뿐입니다.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잘 놀려요? 지금 질문에만 봐도 놀리지 말라고. 고장 났다니까 왜 눌렀어? 왜 눌렀냐고. 한국은 3시 반인데 여기는 지금 12시 38분입니다. 아, 낮이에요, 낮. 어때 여러분, 티저 재밌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스레드 오픈하고 지훈이랑 찍은 무브 챌린지 올라오고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까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안돼 이걸로 놀린다고 제가 막 이렇게 막 어쩔 줄 몰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직 안 자는 게 아니라 지금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12시 40분입니다. 지금 계속 응답하라 1988 보다가 심심해서 왔어요. 당연히 혼자고요. 연기 잘했다고요. 사실 그게 대본이랑 이런 걸다 이제 촬영하면서 봐가지고 연습도 못하고 이제 찍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제가 연기를 나쁘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전 노래할 거예요. 연기 안 돼, 연기 안 돼. 혜찬아, 지훈이랑 친해? 근데 안 지는 좀 됐고 밥도 먹고 뭐 연락도 자주 하고 이제 지훈이가 컴백한 걸 이제 지훈이한테 들었고 그래서 영상을 봤는데 안무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챌린지 같이 찍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찍는 김에 이제 우리 ISTJ도 미리 채워놨고 그래서 아마 ISTJ가 오픈되고 나서 아마 그 영상은 올라올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제 알잖아요. 활동할 때 사실 굉장히 바쁘고 피곤하다는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찍는 거는 이제 지훈이한테 너무 피곤한 일인 것 같아서 저 어차피 그날 아침에 촬영이 있었어가지고 그 촬영하러 가기 한 2시간 전쯤 미리 가서
찍고 같이 밥 먹고 지훈이가 또밥 사줘가지고 그렇게 찍다가 왔어요. 근데 연습을 한 10분 정도밖에 못 해가지고 10분 정도 따고 만나서 디테일 한번 듣고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막 잘하진 못했는데 그래도 챌린지를 했다는 거에 이의를 두려고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다른 아티스트 분들이랑 챌린지를 거의 많이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좀, 그 전에는 좀할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좀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해보려고요. 그래서 좀 아는 친구들이랑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아직도 좀 올라온 게몇개 있긴 한데, 지금 관리를 좀 열심히 했더니 좀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어때요? 포이즌 어땠어요? 아, 며칠 전에 감기를 걸려가지고, 막, 몸살도 올라오고, 목도 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연을 해야 되니까, 약을 좀 먹고, 몸 컨디션 관리를 좀 했는데, 그 다행히 노래하고 무대하는데 지장이 없어가지고, 잘 버티면서 했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도 안 아파서, 괜찮아요. 그 마지막 파트, 그 포이즌 마지막 이 감정들을 되짚고 거기 파트를 녹음을 했는데 아바콩이 이제 조금 아쉽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이제 바로 했어요. 바로 했는데 마크형이 아 정께 좋은 거 같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됐어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할래. 그래서 지금께 나왔습니다. 질문에 연기 얘기밖에 없잖아요. 밥은 오늘 여기 호텔에 딱 아침 6시에 도착해서 멤버들 데리고 바로 조식을 오픈런 딱 하고 왔습니다. 꽤 나름 푸짐하게 먹어서 배는 아직 안 고파요. 저는 훈이 형 들어왔어. 훈이 형 이따 밥 먹으러 가요. 뭐야, 도영이 형도 들어왔어. 뭐야, 뭔데? 뭔데? 아니, 형. 아, 저왜 이렇게 많이 보시는 거지? 제 지인들은 제 인스타 라이브 보지 않을게요. 도영씨. 도영씨는 인스타 라이브 보지 않을게요. 뭐야? 참여요청 형이야? 아니네. 어우, 너무 많다. 형이 참여 요청한 줄 알았잖아. 뭐야, 형이 한 거야? 참여 요청?
여기서 형을 어떻게 찾아? 네, 참여 안 돼요. 얼른 한국 가서 도영이 형이랑 훠궈 먹어야 돼요. 보냈다고? 됐다. 뭐야? 잠만 있어봐. 근데 잠만 수락 누르면 되는 거 아닌가? 됐다. 아, 선글라스 뭔데요, 도영 씨? 내 목소리 들려? 들려. 형 어디야? 나 여기 로마야. 거짓말. 진짜야. 로마 왜 갔어? 경유 기다리고 있어. 뭐하러 갔어? 그 돌첸가반 쇼 불러. 야. 나 요즘 자켓이 없거든, 형. 자켓이랑, 그너 다음, 목이 왜 이렇게 쉬었어, 근데 목소리가. 나 지금 잠을 너무 안 자가지고, 밤새고 있어가지고. 몇 시야? 여기, 낮 12시 48분.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 나 커튼 쳐놓고 살잖아. 혼자 있어, 지금? 잠깐만. 나 원균이야. 원균이 형. 원균이 형 목소리 못 들어. 에어팟 아, 끼고 그래? 있어. 포이즌 봤어? 응, 너 어땠어? 노래 잘했더라. 첫 소절 노래 잘했더라. 트랙 비디오는 진짜. 어땠어? 트랙 비디오? 모래? 모래성. 응, 모래. 얼굴 잘 나왔더라. 이제 되게 많이 벗었던데? 나도 인생 최대 노출했잖아. 응, 봤어. 작게만 사진도 입어가지고, 올렸더라.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최대한 닫아놓고 있었어. 이제 뭐해? 너 어디 가, 오늘? 이동해? 아니, 이거 끝나면 자고 일어나서 삼겹살 먹으러 낮잠 자는 거야? 가. 아니, 이제 진짜 자는 거. 낮 12시라며. 그니까 새벽? 어제 여기가 지금 12시 50분이잖아. 나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어제 공연을 하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왔어, 여기를. 비행기에서 한 4시간쯤 자고 왔더니 잠이 안 와서 지금 계속 안 자고 있었어. 여기 오니까 6시였거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형몇 시, 몇분 뒤에 가? 빨리 갔으면 좋겠어? 아니, 궁금해서. 1시간 남았어. 1시간. 네, 조심히 가고. 왜나 보내지 마. 나 심심해. 심심해서 너 인스타 라이브 보다가 들어온 거란 말이야. 왜 이렇게 부끄럽지? 뭐가 부끄러워? 몰라. 그럼 형 노래 하나 해. 안 돼, 여기 사람 되게 많아. 뭐야? 형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이잖아. 이런 자리는 아니야. 뭐야? 형왜 자리 가려가면서 노래해? 말을 왜 그렇게 해? 난 지금 노래할 수 있어. 해줘. 근데 사람이 없어, 앞에. 내가 있잖아. 응? 그러면 이제 보고 있는 팬들은
아, 보고 있는 팬분들은 이제 앞에 실제로 계시지 않다 보니까 지금 투어 중이잖아. 그래서 앞에 계신 분들을 위해 노래를 해야지. 불러줄 거야? 아, 불러주냐고? 알겠어, 불러줄게. 잠깐 있어봐, 내가 인스트까지 틀어놓고 제대로 불러줄게. 어, 떨려, 노래하려니까. 부를게. 무슨 노래 불러줄 거야? 와, 나 기대한 내가 나를 진짜 기대한 나를 정말 이거 너무하다. 어때? 좀 잘해? 왜안 불러? 립싱크만 했잖아. 아니야, 나 불렀어. 인스트였어, 인스트. 알겠어. 힘들어. 데리고 가기 힘들어. 진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다 했잖아. 진짜 실제로 보는 게더 좋은데, 난. 뭐야? 플러팅 하지 마. 왜난 형이랑 이렇게 핸드폰을 두고 만나고 싶지 않아? 빨리 한국, 너도 나도 한국 돌아가서 우리 허거에 칭따오 한잔하고 노래방 가자. 왜 은근슬쩍 데이트 잡아? 아, 진짜. 나 방금 욕할 뻔했잖아. 한국 가면 나 만나줄 거야? 야, 그만해. 짜증 나니까. 왜 그래, 진짜. 알겠어. 나 이제 갈게. 너가 너무 가라고 하니까. 맞아, 얼른 가. 잘 자고 삼겹살도 맛있게 먹어. 바이바이. 네. 도영이 형이 갔네요. 요즘 도영이 형이랑 자주 훠궈를 먹으러 가거든요. 굉장히 나는 그러니까 도영이 형이랑 훠궈를 먹었던 기억이 없는데 내가 훠궈에 빠지고 나서 난 도영이 형이 훠궈를 그렇게 좋아하는지도 몰랐어요. 두루루루 두루루루 도영이 형이랑 하고 먹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피부과에서 이제 피부 이제 관리 받고 있었는데 도영이 형한테 이제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이제 도영이 형이 허거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 지금 피부과인데? 그랬더니 도영이 형이 앞에서 기다릴게. 언제 끝나는데? 나 방금 시작했는데.
최소 1시간 반 걸려 했더니 알겠어 기다릴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죠. 딱 받고 나갔는데 제가 기다렸잖아요 결국에. 그래도 도영이 형이 사줘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피부 관리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얼굴을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뭐 이렇게 이런데 만져도 되는데 이 트러블 많이 올라온 곳은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그리고 잘때 베개에 꼭 이제 수건을 깔고 자고 최대한 볼이 닿지 않게 노력하는 중이에요. 제가 원래 이제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게 이제 엄청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고치려고 엄청 노력 중이고 그리고 선크림 매일 바르고 있어요. 선크림 바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크림 진짜 열심히 바르고 있고 일단 술안 마시려고 지금 완전 노력하고 있어요. 술도 안 마신 지꽤 됐고 그리고 그제 피부는 약간 좀 예민한 피부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너무 엄청 뽀득뽀득하게 닦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1분 정도만 딱 아주 부드럽게 문지르고 바로 헹궈주고 그리고 그 수건으로 이렇게 빡빡 물기를 닦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진정팩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건 스트레스 안 받고 잠잘 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볼에 좀 트러블 난데 말고는 뭐 이마나 코는 트러블이 원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완전 광 나요, 광. 거의 진짜 햇빛이에요, 햇빛. 광 나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멋있다, 해찬이. 아, 이건 댓글 아니고 제가 한 말이에요. 브이로그를 찍었어요. 찍었는데 제가 진짜 너무 못 찍었나 봐요. 기억에 남는 내용이 없어요. 팩한 기억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제 그때가 이제 거의 한 6일을 그 제작 일정하는 뮤비 찍고 막 그때 진짜 엄청 바쁠 때 찍었던 거여서 찍을 시간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우선은 뭐 찍었으니까 그거는 지금 편집해 주시고 계시고 지금 다시 또 2편 찍으려고 이제 시간 보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 바쁠 때 찍는 것보다 좀제 일상 일안할때제 일상을 보여주는 뭐 집에서 뭐 하는지 뭐 멤버들이랑 밥 먹으러 가면 어디 먹으러 가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좀 약간 느꼈어요. 아 브이로그여도 브이로그 안에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구나. 주제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느껴가지고, 지금 각을 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있는 브이로그들 최대한 많이 찾아보고 배우는 중이에요. 근데 어제 아니 어제 공연장에 먼지가 좀 있으면 제가 먼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먼지랑 고양이 알레르기가 진짜 심하거든요. 고양이 가까이 있으면 막 엄청 부어요. 붓고 막 재채기 5초에 한 번씩 하고. 근데 어제 딱 그런 거예요. 근데 분명히 현장에 고양이가 당연히 없었고. 그래서 이제 아 먼지구나. 근데 그 대기실이 이렇게 바 바람이 솔솔 부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해변가에 약간 모래가 있는 그런 느낌의 장소였어가지고, 오, 재채기를 진짜 하루 종일 했어요, 어제도. 당이 붙진 않아가지고.
배고파. 갑자기 배가 고프네. 자기 전에 커피 먹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있는데 안 먹을 순 없잖아. 이제 드림쇼 2 공연이 이제 하루 남았는데 저는 되게 시원섭섭할 줄 알았는데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막상 이제 마지막 날이 오니까 거의 11개월 가까이 이제 멤버들이랑 엄청 열심히 달려왔는데 뭐 준비까지 하면은 이제 고척돔이 한번 취소가 됐었으니까 그전 기간까지 포함하면 1년이 넘잖아요. 그 시간에 이제 드림쇼2에 투자를 했는데 저한테는 너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전에는 뭐그 네오시티 아네더 디오리진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콘서트가 뭔지 투어가 뭔지에 대한 그런 개념과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를 좀 배운 시간이었다면은 더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저를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네, 이번에 더 드림쇼2 같은 경우에는 내가 느끼는 그 순간에 느끼고 하고 싶은 거를 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매번 똑같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하고 싶은 제스처 있으면 하고 약간 실수하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제스처를 했는데 안 멋있어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없이 정말 안 멋있으면 어때? 좀 실수하면 어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를 더 열어준 그런 느낌의 공연이라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주인공을 라이브를 하는 거 있어서 엄청 부담이 됐었어요. 뭐 매번 고음을 늘 하지만 드림에서는 근데 주인공이라는 곡 자체의 애정도 너무 제가 크기도 하고 정말 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사실 연습도 좀 많이 하기도 했고, 근데 이게 그 고음이라는 게 사실 연습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녹음할 때 어떻게 녹음을 했지를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공연 때도 하려고 하니까 지금은 확실히 훨씬 편해졌어요. 그냥 재밌게, 편안하게 그 고음을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 뭐 아주 오랜 얘기처럼 그 파트도 더 약간 맛있게 살리는 방법을 공연하면서 배운 것 같아서 그래서 앵콜 콘서트가 좀 많이 기다려졌어요 저한테는 처음 그 주경기장에서 했을 때보다는 거의 다른 사람이 하는 더 드림쇼 2 느낌으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정말 성장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투어라서 재밌어요. 그래서 다음 투어를 얼른 준비하고 싶어요. 애들도 되게 홀가분해하는 느낌이에요. 애들한테도 이렇게 사실 드림 자체에서는 이렇게 막 남미 막 이렇게 유럽 이런 데간 투어가 처음이라서 늘 신나서 놀러 오는 느낌으로 투어했던 것 같아서 저한테는 사실 이번 투어는 허거 투어라고 해도 약간 과언이 아니죠. 허거 투어였어요. 사실 이번 남미 투어에서 브로큰 멜로디스를 할까 말까를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이 안무가 만들어진 거는 뒤에 댄서
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곡이기도 했고, 그 많은 댄서분들을 사실 데려가기에는 그 여건이 또안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우리끼리 좀 편하게 돌아다니면서 동선으로 이제 채우자, 후렴 정도만 하자 했는데, 남미에 계신 많은 팬분들은 우리가 댄서분들이랑 한 무대에 익숙해지셨을 거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좀 너무 우리가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왔을 때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사실 이번 남미투어의 브로큰 멜로디스를 뺐거든요. 좀 아쉬워하셨을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다른 무대로 더좀 채워보려고 노력해서. 어우, 감기. 해찬아, 오늘 노래 추천. 오늘 노래 추천. 오늘 노래 추천. 추천해드릴 곡 있죠. 요즘 거의 이 노래 매일 한 4시간씩은 듣고 있는 노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이제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진짜 노래 너무 좋아. 스레드를 오픈했잖아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뭐를 인스타에 올려야 되고, 뭐를 스레드에 올려야 되고, 이런 게좀 헷갈려서 아시는 분 많이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즐거웠고요. 다음 이 시간은 아니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늦은 시간에 계신 분들도 얼른 주무세요. 바이바이.